네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땡박스 부탁드립니다. 청년들이 후보님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.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기회를 넓혀주고 또 기회를 공정하게 좀 만들어달라, 그런 요구가 직접 말로는 안 들려도 늘 귓가를 때리고 있습니다. 그 대학 역시 소재지에 따라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제가 대구를 세 번 근무했습니다. 그리고 광주, 뭐 대전, 부산 이런 데들을 쭉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도저히 안 될 상황까지 이제 왔고요. 기본적으로 이 격차를 반드시 해소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 가는 데 지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스타트업에 대한 접종이나 연봉관리, 방지법과 차별금지법과 같은 대통령이 신경 써야 될 국가 아젠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고용이라는 얘기를 이미 30년 전에 그 클린턴이 했는데 저도 그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.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같고요.